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런던 지사. 네. 저번 시간에는 캠브리지 입학 통계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옥스퍼드 입학 통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옥스퍼드 입학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공식적인 자료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건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입학 통계입니다. 이 파란색은 이제 전체 지원자 숫자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 있죠, 오렌지색. 빨간색은 오퍼를 받은 숫자입니다. 그다음 이 녹색은 최종 합격자. 그러면 요 지금 그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요 약간 갭 있죠, 한10% 정도. 예. 여기 뭐냐면 이제 오퍼를 못 맞춘, 대부분 오퍼를 못 맞춘, 이제 못 맞춘 케이스. 그러니까 옥스퍼드가 이제 2A스타 1A나 뭐 A스타 2A나 A레벨, 아이비 같으면 766에 뭐 총점이 39점, 뭐 과마다 좀 다른데, 그 조건을 못 맞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마다 지금 지원자 수는 조금씩 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늘고 있고. 근데 전체 정원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우리가 이 오퍼 맞춘 숫자랑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는 한 3, 4, 4.5대1? 그 다음에 여기는 한 5대1 되겠다, 그죠? 대체로 5대1 정도 보시면 됩니다. 5대1. 근데, 우리 외국 학생이잖아요. 한국 국적자는 외국 학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곱하기 정도 봐야 됩니다. 보통 옥스퍼드가 외국 학생에 대해서 한15% 정도 외국 학생 선발하거든요. 그럼 인기학과는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겠지만 인기학과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학생 합격자 수, 이 자료도 제가 상당히 찾기 어려웠는데 2012, 13, 14 없죠. 14안 찾아지더라고요. 15, 16, 17 없고 18년 내에서 20년, 최근 3년 동안. 자, 이 보면 2012년 보면 147명이 지원했고, 그다음 178, 이제 가면서 조금 늘다가 잠깐 줄어들었죠, 그죠? 근데 이제 전번에 캠브리지가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캠브리지보다 옥스퍼드가 조금 더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옥스퍼드가 오퍼가 조금 캠브리지보다 좀 낮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안 되는 학생들도 이제 옥스퍼드에 넣거든요. 그게 뭐 옥스퍼드가 더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다음에 합격자 수 보면 147명 지원했을 때 14명이 합격했죠. 178일 때 18명, 179, 약 180명일 때 20명. 아, 이때가 좀 많이 이상하게 들어왔고, 147에 14명. 거의 한국 학생 10명 지원하면 1명 합격하죠, 보면 통계적으로. 그리고 2018년에서 20년, 3개년 동안 보면 3년 동안 50, 54명이 합격했고, 그래서 평균 18명. 그러니까 좀 비슷합니다. 조금 늘어난 정도인데 거의 비슷한 숫자로 합격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기과 볼게요. 옥스퍼드에서 굉장히 가장 치열한 학과들. 2019년에서 21년, 19, 20, 21, 최근 3개년간. 자, 제일 밑에 게 제일 높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놀래죠. 19대 1입니다, 약. 예, 그러면 한국 200명. 학생은 여기다 곱하기 또2 해야 되나요? 오, 그렇죠. 왜냐면 외국인 학생의 티오가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E&M, Economics Management, 여기 다시 18대 1. 그다음 요두 개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많이 내려가는데 그래도 많이 높죠, 아직까지도. 12대 1. Mass and Comp Science. 그다음 의대가 12대 1. Biomedical Science 11대 1. 그다음에 수학과 약 10대 1. 이제 옥스퍼드의 이제 좀 간판적인 과 PPE 또한 9대 1. History and Politics 9대 1. Physics도 약 9대 1. 그다음에 법대가 이제 한 8대 1. 뭐 이렇게 아주 높은 걸 아셨습니다. 이게 이제 인기 과들. 그럼 요거 말고 이제 조금 더 인기가 낮은 과들은 한 3대 1 정도 보면 될 겁니다. 인기 낮은 과들, 이제 순수한 문과 과목들이 좀 인기가 없거든요. 거기는 한 3대 1.
자, 그러면, 자, 우리 통계를 봤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인기과 가려고 하면 거의 뭐,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 숫자로만 봤을 때, 경쟁률로만 봤을 때. 네. 그렇지만, 뭘 제대로, 어떤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뭐, 이렇게 성적 외에, 네. 성적 외에 막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다음, 또 이렇게 시간에, 네. 좀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그 입학 정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입학 통계가 이제를 보면서 인기학과가 이제 입학하기가 정말 치열하다는 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잘 알고 이제 좀 거기에 맞춰서 잘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시리즈 2를 반드시 이걸 보면은 봐야 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네, 오늘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곧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